제가 성경에서 참 중요한, 뭐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성경에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은 이제 좀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생명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근데 그 생명의 본질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라 해야 돼. 그래서 니느웨 같이 그 악바리들은 어떻게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사망이 악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선, 악. 그래서 선은 누구만 선하시다? 성경 분명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 악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단이 왜 악하게 됐어요? 이 선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은혜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를 베푸시는. 그거는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배격해.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걸 이해를 못 해. 하나님이 김정은이도 사랑한다. 이해할 수 없어, 우리.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희들은 이 악 속에서 조건적 사랑 속에서 사망, 죽은 상태다. 그래서 죽은 자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자가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선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생명을 받는 자. 생명의 본질은 뭐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사망의 본질은 이 조건적 사랑이 사망이다. 조건적 사랑은 진짜로 사랑이 아니다. 왜? 조건적 사랑은 끝까지 누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이란 말이고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그래서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부려먹기를 바란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원한다. 이게 완전히 다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사단이 주장하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 이 조건적 사랑대로 따라가다가 보면 이거는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그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이니까 결국 우리는 사망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사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속상하고 예, 유전자 꺼지고 생기가 막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생명은 이 죽은 자를 생명을 주어 어떻게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지 악하다고 이미 죽은 자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부러 죽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시편 34편 21절을 보면은 자, 악인을 죽인다. 무엇이? 악이. 악이 악인을 죽여. 그렇죠. 악이, 어떻게? 악이 사망이니까. 그렇죠. 사망이니까 악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죽인다고 기록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은 결국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사실대로 기술한 것이 아니고 무선적 표현이다? 네, 감성적 표현이다. 사랑의 역설적 표현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우리들의 악인들의 잘못을 그 잘못을 책임을 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내가 너희를 죽인다,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악이 악인을 죽인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뭐가? 악인을 죽인다.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살아난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생명에게로 돌아오면 죽은 자가 무슨 자가 된다? 산 자가 된다. 정리됐습니까? 요거를 정리를 딱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어떻게, 버린 것이다. 결국, 악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망을 선택했다. 이 말이. 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예레미야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다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었어. 왜? 다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갔어요. 끌고 가가지고 다 그 당시는 전쟁에 지면 이제 노예로 잡혀가서 어떻게 돼요? 상품이 된다니까. 그래서 노예시장에 내보내서 경매에 붙여진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신세가 어떤지. 그래서 팔려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됐어.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 자꾸 노예가 돼. 어디서부터 노예가 됐습니까? 이집트에서도 노예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상 숭배를 한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간음을 했다 그럽니다. 내게 배역한 하나님에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니 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두 나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잡아먹혀버렸다. 왜? 우상 숭배 또 빠져가지고. 그것을 그런 꼴을 이제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가 그거를 보고도 또 이스라엘처럼, 북방의 이스라엘처럼 또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 이런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만이라. 거짓되게 행동했다. 자, 여기 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 유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쳐버리고 또 이제 다른 남편한테로 갔다. 우상에게로 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갚으렸는데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어떻게 돌아오라. 나는 뭐다? 너희의 남편이니라. 네. 바람 피어서 도망가버린 아내를 어떻게
계속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주 좋죠. 진짜 남편은 나 아니냐. 근데 왜 그 우상 같은 그런 가짜 남편한테 가가지고 왜 나한테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노예가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떠나니까 하나님이 보호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사단이, 악령들이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다 잡아갔다. 자, 이제 잡혀갔으면,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다를 깨닫고 어떻게 돌아오고 싶한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로 합니다. 남자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이제 간음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 본 남편은 어떻게 할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죠, 그렇죠?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고 싶어? 두 연놈을 어떻게? 죽여버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하나님은, 이 부인이 자기 아내가 이 남자하고 또 놀아나다가 또 저 남자하고 놀아나도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여보, 다시 돌아와. 진짜 남편은 나 아니냐. 내가 기다릴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게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희가 여기저기서 창녀짓을 했다. 이 모든 일을, 그 도망간 아내가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이 남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라. 응. 왜 돌아오라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요? 아니, 돌아오라 그래요. 왜?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해. 그 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이런 사랑, 이런 거 못 받아줘, 남편이. 어떻게 받아줘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또 그녀의 자매 유다도 역시 창녀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 타락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분노를 너희에게 내리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자비하며 분노를 영원히 간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 이렇게 창녀짓을 하고 돌아댕겨도 어떻게?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겠대. 참. 자.
그래서 타락한 자식들아, 어떻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뭘? 남편이니라. 자, 그래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냥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네? 선한 목자를 너희한테 주겠다. 네. 그 선한 목자가 누굴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목자. 뭐 예수님일 수도 있고 이것은 성령이다. 그래서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자,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고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각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호와의 십계명을 그때가 되면, 언제가 되면? 너희들이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너희가 나에게로 어떻게 돌아온다면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너희들의 그 깨달은 사람,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받은 너희들 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 응. 그 각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않을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오오, 언약궤가 뭐예요? 네, 십계명이죠, 그렇죠? 십계명을 잊어버린대요. 왜? 다시 만들지도 않는데. 왜? 그 십계명이 뭐였어요? 언약이라니까. 그 언약, 뭐를 언약한 거예요? 보세요. 듣고 또 들어도, 뭐를 언약한? 모든 구약 성경의 언약은, 구약은 옛날 약속이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이전에 한 약속이야. 그러니까 구약,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은 십자가를 약속한 거야. 아시겠죠? 너희들이 아무리 악해도 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걸 믿고, 마음도 그거를 믿고 돌아와 준다면, 돌아와 준다면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다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거를 믿고 돌아와 준다면 너희는 어떤 백성이 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되어서 너희는 이제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이 필요해, 안 해? 그렇죠. 구약, 옛날 언약은 더 이상 필요 안 해. 왜?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만 기억하면 돼? 와,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구나. 우리 같이 이렇게 못된, 응? 창녀 노릇을 한 이런 우상숭배자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어? 그러면 그 후로는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은 이제는 뭐예요? 지나간 거야. 그렇죠? 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너희를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구약 십자가 이전에 한 약속은 이미 뭐예요? 지나갔다. 십계명 기억할 필요도 없다. 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늠해도 좋겠네. 뭐 도둑질해도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응. 이야, 놀랍구나. 응. 이제 이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옛날 약속 구약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 십계명을 막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그거는 뭐를 안 받았을 때 얘기해요. 성령을 안 받았을 때 얘기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더 이상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이끌음이 되며 열방이 거리로 모이리니. 자, 그때 이제 드디어, 드디어 열방, 모든 이방 민족들이,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죠. 그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어떻게? 다 구원하셨구나. 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믿고 어떻게 다 모일 것으로 구원받으러 올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모여서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무슨 얘기가 있구나? 예. 네. 십계명이, 어떻게? 십계명이 없어지는 것을 예언한.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이 없어진다는 말은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에 끝은 뭐라고? 십자가라.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 모든 수없이 많은 율법이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이웃을, 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있지요? 살인하지 말라, 있지요?
도적질 하지 말라, 있지요? 탐내지 말라, 있지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그런 다른 여러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십계명이 다 들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십계명을 만들 필요도 없고 논할 필요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이 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 이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그 약속을 한 것.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그게 새 약속이지. 왜? 구약 옛 약속은 십자가에서 뭐예요? 지켜졌고, 그래서 구약대로, 옛 약속대로 우리가 그 옛 약속을 믿고 구원을 어떻게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새 약속을 줘야지. 그 새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신약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믿고 살 때는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고 도적질 안 하고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뭐 부모를 공경 안 하겠어요? 그렇죠? 도적질 하겠어요? 살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는 유치한 차원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그렇죠? 주정격을 갔다 와서 피곤한 여러분을 푹 쉬게 해드리겠다. 쉬고 내일이면 더 건강하게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서 치유로 나아가도록 해주시겠다는 새 약속을 믿고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박수가 제일 좋네.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창녀짓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버려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돌아오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 이제는 다시 새로운 약속으로 정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 새 약속을 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613가지나 되며 10계명이 있을지라도 그 율법의 모든 것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이 새 약속 하나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두 돌판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말을 이제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날, 정말 피곤한 몸, 정말 주님께서 당신의 이 자녀들에게 깊은 편안한 잠을 주시고 주무시는 동안에 주님의 그 생명의 손길로 유전자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